그러게 나는 예찰룸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꿀이 까야 되겠네요. 네, 아우 조금 탄 거 같습니다. 이렇게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고등어도 생선을 잘 안 사는데 언니가 생선을 사두고 먹으려고 해서 저도 이렇게 고등어 구입해서 맛있게 구웠습니다. 네. 주말에 아산 밑에 산책 가서도 이렇게 고등어를 살짝 넣어 맛있게 먹었는데, 콩나물국밥 먹을 때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현우 언니는, 네, 현우 언니는 못 주고 저희들만 먹어서 이제 현우 언니랑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뿌옇게 나오네요. 네,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고등어의 기름은 체내 흡수도 잘 되고 DHA가 많아서 머리도 더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네, 생선 요리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제 시청자분 중에 시니어 분들이 많으신데 나이가 들수록 육류보다는 생선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예, 아까 순대를 쪘는데 순대의 기름은 찜기하고 세척해 보니까 미끌미끌해서 퐁퐁을 많이 칠해야지 기름이 씻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생선의 기름은 체내 흡수도 잘 되고 또 불포화 지방산이 영화에 좋은 거죠.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몸에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선에 좋은 기름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치매도 예방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잘 안 먹었었는데 네, 비쌌다고 잘 안 사고 안 먹었는데 고기보다 좋은 생선을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올여름도 하나님께서 올여름도 모든 분들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화면이 뿌옇게 나와서 말도 잘 못하겠네요. 네, 화면은 뿌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모든 분들께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